우리 군이 추가로 인양에 성공한 것은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입니다. 추락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의 가장 상단에 탑재된 것으로 정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광학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합동분석 결과 만리경 1호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주에서 지상의 군사 동향을 살피기 위해선 카메라 등 광학 장비의 해상도가 1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도 6.6m 수준의 인공위성 사진 속 잠실 종합운동장은 거의 점처럼 보이지만 12배 정도 성능이 좋은 0.5m 수준에선 선명하게 식별됩니다. 합참은 인양한 만리경 1호의 사진은 물론 구성 부품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 부품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그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좀 자제하면서 발표를 했다. 군은 함정과 잠수사 등을 투입해 36일 동안 진행한 북한 발사체 탐색 인양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12m 길이의 2단 추진체를 찾아 공개하기도 했지만 발사체의 또 다른 핵심인 엔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